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다크투어의 대표 양성주라고 합니다. 지난 과거 현장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요. 제주도의 크나큰 아픔이었던 제주 서삼을 통해서 순례객들을 모집하고 그 현장에서 지금의 또 교훈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서삼 당시에 중산간 마을이 되게 피해가 많았는데 피해 많은 마을 중에서 또 요 의기 마을이 피해가 대단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요 의기 초등학교에서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집단적인 희생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48년 12월 그들은 제주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들은 이제 다 풀 다 탄 거 다 다듬은거려 뭐 있을 수도 없대. 우리 저 이 길에 들어가니까 그냥 돌담만 그냥 뻘겋게 있지 무슨 뭐 없어 없어. 하여튼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 내무반까지 막 그님이 탄알이 널려 들어오라고. 거기서는 1분도 안 걸렸지 우리가 비상배치 하는데 그거 무장하고 있었던 게 그렇지 만일 자고 있었다면 이건 전멸이지. 그새니 거기 이제 도지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냥 내려다 보니까는 그 돌담나무로 쫙 그런 게 엎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추력부대야 거기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쏴야지 거기다 대고서. 북쪽은 지금 다 절단 났으니까 그걸로 돌격대들 나가라고. 그래서 저기 있는 최수길 상사라고 그 사람이라 이제 돌격대를 편성해가지고서 그걸로 진입해서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날 전투가 그렇게 치열했던 거지. 여기는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있는 저 이름 중에 양경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이 저희 서삼 때 행방되신 할아버지의 여동생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직 혼인신고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되셔서 여기 딸이라고 있지만 이름 없이 누구의 딸 이렇게 돼 있고 태어나서 이름도 없이 그냥 저세상으로 간 내력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희생자 그 이름을 보다 보면 학교에서 그 부모님 가족들과 같이 집단적으로 희생이 됐다는 건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묻지도 않고 이게 희생이 됐다는 것을 아마 증명해주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속에서 지어진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근데 그 이유는 적지 않다는 것. 이런 건 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의기 초등학교에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잡혀 있어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무장대 세력이 51명이 이렇게 죽었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의기 초등학교 서쪽 편에 그냥 버려져 있다가 후에 갖다 버린 곳이 여기예요. 여기는 사람들 기억에서 여기는 뭐 잊혀져야 했던 장소죠. 서삼의 명예회복이 다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 장소가 좀 알려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가다가 유족 인터뷰 갔을 때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서삼 희생자 추념식 날 가지도 못하고 초청받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또 가슴이 아프거든요. 진정한 화해 상생은 그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죽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이 진짜 화해가 되고 상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 목심을 굴인데요. 선을 지역에 그 대표적인 피해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그 대토벌 작전 때 피해서 숨어들었던 그런 현장이기도 하고 여기서 또 많은 인명 희생이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도 아까 의길이 그 마을에서 피신 다니다가 이제 음식을 가지러 가겠다고 한 다음에 횡령이 되셨어요. 나중에 2000년도에 추미애원이 수형의 면부를 발굴해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대구형무소에서 15년형을 복역받고 있는 중에 한국전쟁이 나면서 횡령이 되신 건데 그분들이 다 여기에 수형이 됐다가 군인들한테 재판을 받고 형무소 보내진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73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쪽에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잡혀와서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형벌 수형인 포함해서 생존 수형 2명에서 33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중에 저희 할아버지도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1948년 12월과 49년 6, 7월에 2530명이 군인에게 재판을 받고 일부는 처형이 되고 일부는 많은 분들은 저 육지 형무소로 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행방문이 되신 분들이 333명이죠. 330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건데 그중에 저희 할아버지도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무고함을 이번에 재판부가 밝혀주고 국가폭력에 희생된 희생자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5년 전에 일어난 사상이 그동안 반세기 동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네 가족이 돌아갔는데도 얘기도 못하고 지금 죄인의 자식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70년 지나서야 교도소 갔던 분들이 이제 무죄 선고도 받고 서담특별법이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배상도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배제된 희생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담 제 이름 찾기 운동도 이게 좀 성과를 내서 후대에게 기억이 제대로 전승이 되기를